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사화를 반대해온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갑자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부의 공사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 공사화를 반대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갈등은 물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임기를 7개월이나 남겨둔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갑자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갈등 때문입니다. 공사화에 반대하는 최강 이사장은 지난주 독립에 찬성하는 홍완선 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최 이사장의 인사를 월권으로 지적했고 최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강 이사장이 물러나면 공사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공사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공단 내의 한 조직인데 기금운용본부로서 그것을 독립시켜서 기금공사화해서 금융조직화한다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법 개정으로 공사가 되면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내년 9월로 예정된 전북 이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연금의 안전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 상정을 막으면 공사화가 무산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도 차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부를 분리시켜서 독립공사화하는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본부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전북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최강 이사장의 사퇴를 계기로 500조 원의 기금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전북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